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울산대학교와 입학 전형 주요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 차별화되는 울산대학교의 장점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높은 취업률과 취업의 질. 두 번째, 현대그룹의 지원. 세 번째, 높은 교육 품질과 교육 환경입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장점을 바탕으로 울산대학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 후 입시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는 현대그룹의 설립자이신 아산 정주영 회장님이 설립하신 대학교입니다. 1960년대부터 현대를 중심으로 울산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요. 울산 지역 내에 부족한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학이 바로 울산대학교입니다. 산업체가 밀집한 지역적인 특성 덕분에 울산대학교는 개교 이래로 줄곧 높은 취업률과 높은 대기업 입사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만으로 운영되는 다른 대학과 달리 울산대학교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과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전국에서 1인당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부자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가까운 부산이나 대구 같은 큰 도시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인 소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울산에 4년제 종합대학은 단 한 군데, 울산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울산은 산업수도라고 불릴 만큼 대기업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현대자동차와 중공업 이외에도 SK에너지, 삼성정밀, S-OIL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과 그와 연계된 수많은 기업들이 울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각 지역별로 혁신도시를 만들고 정부의 공기업 본사들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는데요. 울산에서는 공기업 중에서도 급여와 복지 수준이 높기로 소문난 에너지 계열 공기업들이 대거 이전해 왔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협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 및 임원을 산학협력 교수로 채용하여 생생한 실무형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실습 수업을 강의실이 아닌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등 기업체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전부를 학교가 아닌 산업 현장에서 인턴십을 하며 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는 다른 학과들보다 공과대학이 유명하며 특히 자동차, 조선, 토목, 정유 분야에서는 울산대학교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산업체에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보통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 출신의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지역 대학 출신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지난해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 비수도권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실제 취업의 질을 따져보았을 때 울산대학교 출신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 다시 말해 급여와 복지가 좋은 대기업에 채용될 확률이 타 대학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그룹에는 한 학과에서 수십 명이 입사를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활용해서 실무와 밀접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 임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영국의 타임즈나 한국의 중앙일보 같은 언론사에서는 교육 환경이나 연구 실적, 취업률 등으로 전 세계 또는 전국의 대학교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에서 울산대학교는 대외적으로 10위에서 20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얼마 전 있었던 2016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는 비수도권 종합대학 중 1위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200여 개 정도의 4년제 대학 중 10% 이내에 들 정도로 좋은 평가입니다. 울산대학교는 매년 각종 국고 사업 유치에서도 전국에서 손에 꼽힐 만큼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금만으로 운영되는 대학에 비해서 재단이나 국가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울산대학교는 보다 적은 등록금으로 많은 교육 혜택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울산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대학 강의 영상을 그대로 찍어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울산대학교의 강의에 대한 자신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총장직을 맡으셨던 총장님을 비롯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한 대학 연구력 평가에서는 국내에서 5위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강의 자료나 관련 영상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학교 전체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었습니다. 울산을 벗어나 좀 더 넓은 세상을 겪어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교류학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서 최대 1년까지 공부하며 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으며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별도의 기숙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외 현장 학습 제도를 도입해서 어문계열 학생들은 최소 한 학기 이상을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문계열 학생이 아니라도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최대 2년 동안을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 따로 유학을 갈 필요가 없겠죠. 울산대학교는 입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졸업 전에 교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외 연수에 참여할 만큼 국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의 지원을 통해 다른 학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1학년까지는 타지역 학생들 전원에게 기숙사를 배정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방학 기간에 기숙사에 입주해서 집중 토익 캠프 등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공부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스포츠 센터나 야외 정원, 식물원 등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에도 신경을 쓰고 있으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첨단 강의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울산대학교 본교와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산학융합 캠퍼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산학융합 캠퍼스는 기존의 대학 캠퍼스와는 달리 캠퍼스 안에 울산시, 산업체, 울산대학교, 유니스트가 함께 시설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연구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